야, 이거 천장이 없으면 무제한으로 커지는 거 아냐? 어! 에? 으아!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슈퍼 리미널. 오, 이거 제목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M이 되게 착시현상처럼 생겼... 어? 오, 뭐야? 대박. 슈퍼 리미널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원래 에픽게임즈에서만 출시를 했었었는데 그때 한국에서는 출시를 안 했었어요. 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선 구매가 안 돼서 이거 우리나라에선 막혔나보다 이러고 신경을 끄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팔더라고요. 그것도 한글 정발로. 좀 늦기는 했는데 가지고 와봤습니다. 착시현상, 착시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게임. 제가 아주 예전에 막 사물 착시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Are you filled with feelings of self-doubt? 그거의 이제 정식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Massive dilemmas, or for allowing the smallest problems to get blown completely out of proportion. At the Pierce Institute, our patent pending somnoscope technology provides safe and effective dream therapy while you rest in the comfort of our flagship clinic. Located right next to the overflow parking lot at the University Medical Center. Somnoscope. 화질이 왜 이래? 이거 공포 게임은 아니지. 그냥 깔끔한 약간 이거 로딩도 그렇고 메인 화면도 그렇고 왜 자꾸 그게 생각나지? 그거. 아, 기억이 안 나. 패러블. 스탠리 패러블. 스탠리 패러블이 자꾸 생각이 나네. 그죠? WASD. 와, 마우스. 오. 오. 방에서 시작이군요. 왜 서명은 뭐라고 안 써있어? 뭐야, 나 사인하려고 그런게 아니라 이거 집어들려고 누른거였는데 사인이 돼버렸네? 어? 뭐야, 문이 생겼어요? 에? 약간 지금 제가 병동에 입원한건가요 그러면? 광고보고 여기 들어와서 사인을 했는데 병동이라기보단 약간 실험실처럼 생겼군요. 스탠리 패러블이랑 같은 제작자인가? 나도 잘 모르겠네. 인식이 곧 실제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혹시 벌써 지금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 이거? 어디 한번 봅시다. 이걸 확대시켜 보도록 하죠. 오, 벌써부터 그림자가 지금 개 커졌어. 이렇게 놓으면. 아이, 귀여워. 그다래. 회전을 어떻게 시키는 거지? 똑바로 세우고 싶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엄청 커지죠? 오! 이거를 작게 만들고 싶으면은 멀리에서 집은 다음에 요렇게 바닥에다가 두시면 돼요. 많이 해봐서 알죠? 점프하려면 스페이스. 예이! 방금 저 포즈로 뛰었어, 나. 마음으로. Terms of service accepted. Congratulations on falling asleep. 아, 그 꿈이구나. Your progress may be monitored by qualified specialists. 꿈이군요. This orientation will adapt you to eyelids, our interactive lucid induction dream state in which you retain full consciousness and control. 길게 오른쪽 클릭해서 회전하기. 아, 우클릭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우. 오우. 오우, 예스. 좋아요. 아, 생각보다 점프력이 굉장히 좋군요. 근데 저건 뭐죠? 떨어지는 소리 봐. 아! 뭔가
찌부대서 죽진 않네. 아주 쉽군요. 이 정도쯤이야. 이건 뭐죠? No objects. 아, 사물을 들고 갈 수 없군요. 아, 이 공간이. 오. 어디 들고 가볼까? 아, 이게 벽으로 인식이 돼서. 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벽이 안 통과되네요. 절대 들고 갈 수 없어요. 막혀버리네. 약간 포탈 느낌도 나고. 이러다가 이제 사건 사고 터지고, 비록 꿈속이기는 하지만 깨지 못하고, 뭔가 비상사태가 이 시설에서 막 벗어나고 막. 아하! 아주 조그만 물체도 올려놓으면 버튼이 반응을 하네. 크게 만들 필요는 없고. 저게 어떻게 들어간담? 아하! 미안한데 너무 작은데요, 당신? 좀 크다랗게 만들어봅시다. 오, 이게 크기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무게감이 달라지죠? 어? 이건 왜 못 집어? 어떻게 올라가지? 그럼 약간 애매한 크기로 만들어봅시다. 어, 점프력이 진짜 좋네. 아, 나 이거 한 번에 못 뛰어넘을 줄 알았는데 이게 점프가 되네. 뭐지? 스프링 달렸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뭐야 이건? 에? Confirmed. You can move freely, interact with surrounding objects, and listen to messages from your patient care team. Please note that I am the standard orientation protocol, and that my voice has been explicitly chosen to remind you that I am not a part of your patient care team. I do not care. 어쩌라고요? 포탈이랑 되게 비슷한 얘기라네. 딱히 의미 없는. 페인트통으로 체스인 것처럼 착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렇게 색칠을 했군요. 이런 아트는 뭐 어디 박물관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어, 근데 이거 되게 진짜 같다. 진짜 잘 그렸다. 이게 조명까지 이게 적용이 돼서 그렇습니다. 마치 지금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저 그림이라는 거. CCTV가 계속 저를 감시하고 있네요. 꿈속인데 이렇게까지? 자, 훈수는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좀 나온 지 된 게임이라서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뭐야. 여기다 두는 거였군. 어, 스포 훈수 절대 안 됩니다. 부금이 굉장히 편안하군요. 길게 오른쪽 클릭해서 회전하기. 아. 아, 경사로를 만들라 이거지?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놓으면? 아직 모자라군요. 더 크게 아주 완벽해요. 먹다가 뒤질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 양이면. 아니, 잠시만요. 이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하, 점프! 으악! 아니, 왜 거리가 이렇게 있냐고? 됐다. 아닌데. 지금도 여전히 먼데, 으악! 올려줘! 어, 됐다.
아니 이게 벽에 딱 붙어서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Suddenly due to realizing that this is a dream. Evidence. I have already informed you that this is a dream. 제가 이미 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Please complete the remaining orientation activities. 12시 5분. 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꿈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꿈이라고 얘기했는데 깨지 않았다. 약간 소름이야. 뭐야 이건? 어? 어? 꼭 이런 실험실 같은데 이제 약간 포탈이 클리셰가 돼버렸네요. 그죠? 이런 실험 같은 거를 진행하면 무조건 직원 전용 길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왜 이래? 고장났어. 미안해. 너무 막 눌렀나? 뭐 이 정도쯤은 포탈을 해봤던 분이라면 별로 놀랍지도 않은 그런 광경이겠죠? 심지어 더 이상 진행도 안 되네요. 자, 이런 거는 저기 멀리서 이렇게 집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며시 넣어주면 뿅! 나이스. 아주 깔끔하군. 여긴 왜 깨져있죠? 약간 괴물같이 생겼네? 아, 저기에다가 놓으라는 건가?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나요? 택도 없고? 여기에 상자가 있네요.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되려나? 너무 큰데? 그지? 좀 더 작게. 여전히 안 돼요. 더 작게. 자, 이제 됐지? 딩동. 여전히 All environments perceived during eyelids should reflect a typical mental state. If you believe your mental state was compromised by Somnasculpt, please provide a comprehensive rational explanation in your post-procedural survey. Completed surveys may be eligible for a gift card. 알았어요. 친절하시군요. 이게 이렇게 지금 약간 테두리가 보이잖아요. 더 작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이게 너무 작아져 버리면 오브젝트의 그 크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적정성 이하로는 작아지지 않는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리를 넘지는 못하잖아, 그지? 아, 위로. 좋아. 이건 뭐야, 무섭게. 왜 이러고 있는 건데? 불편해. 무섭다고. 무한의 굴레예요? 그죠? 지금 계속 똑같은 곳, 어? 딱히 별건 없네요. 저쪽 문이 열리네, 이 버튼을 누르면. 건너편 방에 있는 문이 열리고 이걸 누르면 여기가 열리겠. 오씨, 깜짝이야.
안 열리는 줄 알고 놀랬네. 뭐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밟을 게 없는데. 저기 건너편에 뭐 있나? 건너편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표지판? 오, 마마 미야. 이건 안 눌리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표지판을 겁나 길게 만들어 보자고. 좋은 생각이야. 좋은 아! 바로 살아요. 왜 하지를 못하니? 좋아요. 너무 커져버린 듯하지만 아주 평화롭군요. Please stand by for polite recognition on your completion of the Somnasculpt orientation. You did it. 감사합니다. To maximize the time allotted for your therapeutic journey, please do not delay in proceeding through the final doorway as indicated. 엥? 어? 어? 문이 어? 에? 에? 거기 누구 있어요? 안 집히는데? 저기요. 오. 오. 이거 왜 이따구로 집히냐? 용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직 가늠이 안 되는데, 이게 왜 자꾸 이상한 각도로 집히는지도 난 지금 살짝 의문이고, 저기 틈이 생기긴 했는데 내가 갈 수 있는 건가? 안 되는데? 아, 이걸로 부수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아, 그래서 이런 각도로. 허. 여기가 탈출구인가요? 다른 문은 어떨까요?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평범한 사무실이 됐네요? 뭐 이렇게 벽을 허술하게 지었어. 정말 별게 없군요. 오, 이제 나가면 게임 끝인가요? 그러기엔 게임이 좀 비싼데? 어? 뭐야! 어어! 침대였어. 오, 꿈에서 깨는 건가? 오. 꿈에서 깼습니다. 3시. 이런 거 상호작용 되나요? 안 되네요. Suit B. Suit F. Suit A, Suit G,
슈트가 근데 무슨 뜻이지? 오, 아까 봤던 자판기다. 또 고장 나는 거야? 왜 이 자판기는 세 번만 뽑으면 자꾸 고장이 나? 오, 와, 맵 진짜 예쁘다. 그죠? 이게 뭐죠? 화재 경보기 아닌가요? 왜 반응이 없지? 617. 어? 징그러워. 와, 미친, 뭐야. 튀어나와 있어. 헐. 아, 그럼 저것도 낚시야? 이것도 낚시라고? 헐. 헐. 대박. 아, 엄청 멀리 있는 복도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냥 조그마한 복도였던 거야. 어, 기분이 되게 이상한데? 그래, 착시 게임은 이 정도 급은 돼야지 이게 착시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저의 뇌가 두들겨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어, 뭐야 이거? 어, 이상해! 이상해, 이 게임 이상해! 이건 뭐야? 어, what the hell? EXIT Temporarily moved. 탈출구를 임의로 잠깐 옮겼대요. 개소리죠? 와, 이런 거 소름돋아. 와, 복도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보다 훨씬 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지금 여기에서 살짝 받았거든? 근데 막 쭉 가니까 막 계속 늘어나, 복도가. 어? 저기도 약간 이상한데? 아, 이거는 여기 벽이 지금 오, no object 벽으로 돼 있군요. 425, 475. 나 방금 뭔가를 집을 수 있었는데. 에? 에? 저거 왜 집을 수 있어?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봐. 조금만 더 크게. 뭐야, 부금 어떻게 된 건데? 부금 왜 이러는데? 헉, 무서워. 게임이었어?
아니 너무 너무 큰데? 아 껴버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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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 어어? 아니 똑바로 서버리면 어떡해! 그게 안 돼요. 됐다. 그냥 좌우로만 회전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딱히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별거는 없네요. 오케이 갑시다. 아까 눕힌 곳으로 올라가서 벽면 타고 안 되냐고요? 어 못 돌아가요. 왜냐면 오브젝트를 들고 갈 수 없거든요. 이 방 밖. 뭐 문서가 써 있네요. 주변도 한번 스 둘러봅시다. 막혀 있네요. Hello. My name is Dr. Glenn Pierce, and I'd like to talk to you about being special. So special, in fact, that we have no idea where you are. But not to worry, we're working on it. 뭔 얘기야? 다시 한 번만 들려 줄... 안 들려지네. 같은 장소야? 왜 문이 두 개나 있죠? 굳이? 이 위로 올라가야 되나봐요. 어? 어, 올라가야 되는 거 맞나본데? 오! 뭐야 이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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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어 근데 진짜 진짜 신기하게 만들었다 게임을. 가자 이거. 어허. 여기다 일단 놔두고 저 위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뭘까요? 어? 어? 어 뭐야 이건? 어 여기 징그럽게 생겼. 아. 아. 이게 생겼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 오. 이게 이게 뭐죠? 뒤에 이게 뭐가 큐브가 아닌데? 아 밟고 올라가라는 건가? 이건 뭔가요?
어떤 각도로 봐야 이게 잘 봤다고 소문이 날까? 올시고 Why are you doing this?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래? 무서워. 테이프 붙여놓은 거야 이걸? 그리고 이걸 뗐더니 조기가 열렸어. 우와. 아 진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죠? 아 내가 안 그래도 착시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착시 게임 같은 거를 내가 그래도 많이 해봤어. 한계를 많이 느꼈단 말이야. 참 게임으로 이런 것밖에 표현을 못하나 했는데 이거는 정말 정말 즐겁네요. 게임을 하면서 우와 소리 저절로 나오고. Hello. My name is Dr. Glenn Pierce, and I'm just popping in to give you a quick update on where you are. We still don't know, but please keep moving forward and hopefully you prefer frequent updates to being reminded that you are completely lost. 뭐 그래.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길은 잘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쟨 누굴까요? 분위기상 왠지 나중에 화낼 것 같은데 막. 그냥 장난친 건가? 이거 위로 올라가서 봐야 되겠는걸? 어? 일단 이거부터. 굿. 이 정도 크기 전부 이게 약간 게임이 사물 크기에 민감하게 이제 게임 진행을 결부지을 수 있어서 약간 좀 이게 크잖아요? 커서 제가 한 번에 점프로 못 넘어갈 것 같으면은 난간을 잡고 올라가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봤죠? 한 번에 깔끔하게 못 올라가면은 잡고 올라갑니다. 이것도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자, 초록색. 워터 퍽? 야, 이거 천장이 없으면 무제한으로 커지는 거 아니야? 오! 에? 와! What the? 아, 근데 이 이상 커지진 않는 것 같다. 아니네. 더 커졌네. 좀 줄어들어라. 왼쪽 위에 문 같은 게 있다고요? 어? 일단 여기부터 봅시다. 저기가 진행 루트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여기에 진행 루트가 더 있으면 여기 진행 루트가 있네? 어떡하지? 저기도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일단 문 안으로 들어가진 말고 대충 보자고. 여기로 타고 올라갈 수 있겠지? 잣됐네. 야, 놀러 와봐. 이거 무슨 도전 과제냐? 아무 반응은 없는데 이런 곳까지 이런 스위치가 있다는 건 뭔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일단 여긴 막다른 곳이고 스위치 하나가 덜렁 있었네요. 뭐 그래도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스위치는 아닌 것 같... 여기 뭐 소인족들을 위한 그런 문인가요? 오, 이제 더 이상 그 아름다운 분위기는 절대 아니에요. Hello. My name is Dr. Glenn Pierce and we still can't find you. But you should now have access to a series of elevators that should trigger your subconscious to gradually wake you up. 잠시만요. 뭐라고요? You should also find a variety of emergency exit signs that should lead you to them. Will all of this work? Absolutely. 어? 생각해보니까 지금 아직 꿈속이구나. 아, 그래. 내가 왜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지? 그래, 꿈속이니까 사물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여전히 꿈속이군요.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여전히 꿈속이기에 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오이 건물 참 디자인 이쁘게 해놨네. 색감이 참 좋네요, 그죠? 이제 왠지 모르게 스위치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길라 그래. 아니 왜 이딴 곳에다 숨겨놓냐고. 기분 나쁘게. 나 분명히 하나는 놓쳤을 거야. 난 쓰레기야, 쓰레기라고. 큰일났네. 아, 여기도 있네. 아, 좀 주도면밀하게 찾아보고 다닐걸. 어, 뭐야 이건? 에? 엥? 길이 막혔는데요? 어? 위쪽으로 창문이 열려있는데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건가? 뭐라고요? 별을 따라고요? What the fuck? 아? 아? 왜 라디오 있는데? Hello. My name is Dr. Glenn Pierce. In the event that this elevator does not wake you up, please don't interact with anything that strikes you as psychologically significant, as we will no longer have any way of controlling it. For example, if you see your parents, please punch them in the face as hard as you can and immediately run away. 뭐라고? 아직 약간 애매하게 작아? 죽을 뻔했네. 저기, 자, 들어갑시다. 아,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거 문 엄청 키우면 이러면 나 소인국 사람 돼요? 어? 그런 거 같은데? 나 너무 작아졌는데요?
버튼이 있네요. 버튼 겁나 커다랗네. 오, 나 되게 작아진 느낌이야. 상자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가지네. 오, 엘리베이터를 찾았어요. Don't get lost. 길을 잃지 마시오. 이거 우리 편집자님들이 한글화해서 딱하니 붙여주실 겁니다. 뭐라고요? 개소리라고요? 알겠어요. 하지 마세요. 헛소리죠? 들어갑시다. 엘리베이터 개 크네.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세 개를 좀 작게 만들어볼까? 아니야, 그냥 들어가. 어우, 엘리베이터 커! 자, 이제 이걸 위로 올라가면은 꿈에서 깨는 거죠? 과연? 에? 로딩이 왜 저따구로 돼? 또 똑같은 장소에서 깼어요. 이번에야말로 진짜겠지? 야, 이 화재경보기 이거 있는데? 버튼이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거잖아. 모르겠다. 우린 이미 늦은 걸지도 몰라요. Private. 또 꿈이겠지 뭐. 어? 찾았다. 겁나 아무 생각 없이 둘러봤는데 버튼이 있었네요. 뭐야? 아, 이번엔 두 번째에서 고장났는데? 왜 갈수록 자판기가 꽂어지냐고! 마음에 들지 않아. 와, 뭐야? This is an automated message for all patients who attempted to use an alternate pathway to access the next phase of Somnasculpt therapy, but who have become trapped in a dream state paradox instead. Your decisions imply a failure of orientation, which reflects negatively on the standard orientation protocol. You will rectify this failure immediately. 지금 미안한데 뭐라는 건지 못 알아듣겠거든요, 안내원 언니. 큐레이터스 언니. 뭔가가 필요하겠군요. 화재경보기가 있으니까 스위치가 주변에 있겠군요. 발견했어. 어? 근데 화재경보기의 주인, 이 버튼의 주인은 저기 있고 저건 또 따로 있나봐요. 화재경보기가 저기 하나가 더 있네요? 아, 불편. 너무 많은 내시된 요소치고는. 어? 발견스. 옆에 버튼이 있다고? 어디? 없잖아. 오, 이것도 오래 보고 있으면 약간 착시 걸릴 것 같은데. 오, 선이, 오, 선이 움직여요. 가운데 점을 계속 보고 있어봐요, 여러분. 아우, 눈이 피로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우, 아우, 잠깐만, 나 눈 좀, 눈 좀 감고 있을게. 볼 거 다 봤고. 공동 의자 옆에 버튼이 있네요. 저기 위에 벤치 말씀하시는 듯. 아, 이거요? 아니, 이건 화재 경보 기라니까 버튼이 아니라. 빨간 것만 보고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버튼이랑 화재 경보기랑 다른 겁니다. 화재 경보기가 세 개나 있는데 버튼은 턱없이 부족하네. 어, 여기 또 있다. 어, 여기 또 있네? 바로 서 임마.
어? 얘 또 있네? 에? 에? 어? 에? 뭐야 이거? 이런 건 못 가져가네요. 내 집 인테리어 이런 색으로 하고 싶다.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블루톤. 방금 벽 밑에 바퀴가 있었다고요? 어디요? 바퀴 그 떼굴떼굴 굴러가는 바퀴요. 아니 바퀴 벌레요. 여기 또 있네. 어? 들어가 볼까? 근데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쭉 보자. 뭐지 이거? 떨어짐 주의? 방금 내가 들쳐낸 거를 말하는 건가? 뭐, 빠지는 게 진행 루트인가 봐. 빠져봅시다. 불금 끊기네. 무섭네. 오, 야 분위기 봐. 세상에. 너무 싫어요, 이런 분위기. 무서우니까 조금만 크기를 키우자. 에, 크다. 아우, 야 크니까 시야를 가리네.